정록원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건으로 해서 아마 끊임없이 변함없이 오랫동안 그 사랑받아온 제품이 두 가지죠. 이를테면 천비고 그다음에 이제 정록수, 장록수 아닙니다. 제가 맨날 장록수 얘기하는데 천비고와 이 정록수 이 두 개입니다. 정록원은 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그 명품 명가 대상 그 2년 연속 대상 수상한 그 업체예요. 이미 뭐 정록원 품질만큼은 뭐 인정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년 넘게 제가 먹었잖아요. 사장님 1년도 한 달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년 넘게 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다른 건 모르는데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겨울에는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은 그목 관련돼서 목 감기 관련돼서 병원을 좀다꼭 다녔어요. 아주 단골 그 이비인후과가 있는 정도인데 작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작년 겨울부터 지금 현재까지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명백히 정의 천비고 이거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정록원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갑냐 하는데 이제 가오란 말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 뭐 프라이드가 없냐? 그만큼 고집스럽게 그 자신만의 최고의 어떤 그 명품 이 품질이 좋은 그 제품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다가요 이거 구매 링크 우리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해 시청자라고 이렇게 인증 받으시면 할인되는 거 아시죠? 잊지 마십시오. 정록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정록원 사장님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아시죠? 좀 싸게 드리는 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씩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예,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216회입니다. 아이고, 또 316회. 300회를 또 달리네요. 300회, 300회는 아직 멀었지 뭐. 금방 가요. 300회 하면은 금년 다 가나? 아니죠, 2년이지. 50주가 1년이니까. 그런가? 네, 내년 겨울쯤 멀은... 되겠네요. 300회는. 내년 겨울? 네. 아유, 내년 겨울은 생각하기 싫고지. 9년 겨울이네요. 오늘 그 선택한 그 살인 사건은요, 뭐 이건 뭐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죠. 예, 최근 거네요. 최근 겁니다. 이희진. 네. 이희진이 알죠? 네.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 네. 그 주식 가지고 뭐 언론에 나왔어요. 떼부자 됐다고 막 부가티 타고 댕기고 차 그다음에 자기 아파트에서 부가티. 돈 따발을 네. 한 네. 쌓아 놓고 막 뭐 네. 그랬던 청담동 주식 부자. 청담동 주식 부자 네. 하면 금방 그냥 나오지. 네. 이희진 뭐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허상이었지, 허상. 그 사람 부모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 범죄 행각 때문에 부모까지도 좋지 않은 그 인생을 마감을 인생 예, 예. 마감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탄 맞으신 거죠, 부모님. 예. 예.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인데요. 네. 예, 이 사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2019년도 사건이에요. 네, 네. 이거 날렸었죠. 저 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아우, 얼마나. 예, 2019년 3월 16일이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 날 이제 이희진이 동생이 있어요. 네. 같이 구속됐었는데 네. 이희진이 동생이 112에다가 부모님 실종 신고합니다. 네. 예, 그게 3월 16일 날 토요일이에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부모 이저 이진 씨 이진이 부모님은 그 그해 2월 26일부터 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무슨 모 아파트 7동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자기 어머니가 지금 통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실종 신고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이 지금 저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돼요. 이상해요. 이러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님하고 통화한 건 언제냐? 네. 이제 물어봤더니
2월 26일 날 06시 57분경 어머니가 그때 58살 먹은 네. 어머니가 카톡으로 본인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대요. 뭐라고 했어요? 그 그게? 내용이 네.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는 이제 62인데 네. 아버지 친구가 일본에 한 분 살고 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급하게 나하고 아버지하고 일본을 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2월 26일 날 06시 57분경에 그 작은 아들 이진은 교도소가 있고 네. 작은 아들한테 이제 그걸 보낸 거야. 카톡으로. 전화하면 되지 뭘 카톡으로 해.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부모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엄마 전화 좀 해요, 통화 좀 해요 해도 안 되고 네. 오로지 엄마가 카톡으로만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이제 들어온다는 날짜가 있었는데 귀국 일자 네. 그것도 자일 지필 미루면서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일본에 그 2월 26일 날 갔으면 그 지금 3월 16일이면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가까이 되잖아. 네. 그 전에 통화라도 하면 뭐 자기가 걱정 안 할 텐데 통화도 안 되고 메시지만 간간히 보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네. 아예 집으로 가봤대. 네. 그 아파트로. 네. 그랬더니 아 현관문 비번을 바꿔놔 버렸네. 비번을. 부모님이 비번을. 그걸 또 왜 바꿔? 비번번호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때 이진 일가가 다 위협받고 있었대요. 그렇죠. 투자자들. 예, 투자자들이 네. 난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이 동생 입장에서도 뭔가 찝찝하고 불안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좀 전화통화도 안 되니까 경찰에 좀 신고를 합니다 하고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고받고 경찰이 이제 그 신고받은 3월 16일 날 오후 5시경에 119 구조대. 네. 이제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문 달려고 그럴 거예요. 네. 현장에 도착을 해서 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누구누구 하냐면 그 관할 지구대하고 그다음에 실종이니까 이제 실종 수사팀 네. 그다음에 이제 119 구조팀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119가 열었어요. 강제로. 네. 비번 바뀌었으니까. 열었어요. 딱 들어가니까 실내 깨끗해요. 뭐 특이한 거 안 보여요. 그냥 전체. 네. 그러니까 119에서도 아유 뭐 별거 없는데요. 뭐 돌아가시죠 뭐 이러는데 이게 문제 의식이에요. 지구대 이 경찰관이 네. 아 근데 왜 그럴까요? 제 코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네. 내 코는 좀 이게 이상해요. 동일한 조건 속에 한 공간에 있어도요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이 지구대 경찰관이 아 내 코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수색 좀 더 해보시죠.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종 수사팀에서도 아 그래요?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옮김이니까 그래서 수색을 해요. 안방도 안방 옷장 뭐 이런 데 다 열어봐요. 장롱 네. 다 열어봐. 그러다가 작은 방 쪽으로 갔어. 네. 작은 방에 옷장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져 땅 밑으로 바닥으로 그 뭔가가 바로 어머니 시신입니다. 어머니 시신 떨어진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돌돌돌 말아가지고 묶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고. 아이고 난리네.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예, 거고. 예, 그 전에 이제 예. 어머니하고 계속 어머니가 일본 간다고 그렇죠, 그러고 예. 가고 나서부터 예. 메시지만 예. 보냈고 통화는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메시지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예. 2월 26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그 얘는 지 엄마를 어마마마라고 입력했더라고. 어마마마. 아들아. 어마마마가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일본 사는 아빠 친구가, 아빠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네. 오늘 새벽에 급하게 공항 왔어. 아, 공항에 갔다고요? 어, 공항 예. 왔어. 네. 7시 비행기야. 예, 예. 도착해서 전화 연락할게. 수고해. 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내일 잘 갔다 와. 이렇게 썼어요. 어디 갔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 네. 내일 어디 가요? 내일 잘 갔다 와 그렇게 하니까 네. 내일 어디 가요? 나 어디 가라는 소리예요? 이제 헷갈린 거예요. 얘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썼어. 일본 다녀오신 김에 일본 가신 김에라고 써야 되는데 일본 다녀오신 김에 좀 쉬다가 오세요. 온천도 다녀오시고요. 네.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제가 용돈 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며칠 계시다 오세요. 네. 아들이 이렇게 보냈으니까 어마마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밖에 없네. 내일 어디 가니? 또 이렇게 썼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들이 내일 잘 갔다 오라고 엄마가 해서 아까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어디 저 그 어디 가요 하고 물어본 거라 이거지. 아 내일 잘 갔다 오라고 해서 엄마 저 지금 좀 불안한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화 주세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 가고 또 미국 간다고 하니까 그치. 너무 이상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마가 그래 알았어.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한 모양이구나. 이제 미국 가서 전화할게. 아마 일본 끝나고 또 미국 간다고 그랬나 봐. 미국 가서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네. 20일 한국으로 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네 꼭 전화 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날 토요일 날 네. 아들이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이제 신고하기 전에 보낸 네, 거예요. 네. 왜 전화 안 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 되겠어요. 36살 하버드에 김정우 없는 것 같아요.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내일 보기로 했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전에 전화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느낌이 안 좋았네. 네, 느낌이 이상한 거 이게.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카톡 내용은 2월 26일 거하고 3월 16일 거만 보냈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카톡 내용이 몇 개 있어요. 네. 아들아 일본에 간 엄마가 아들아 그 하버드대 출신의 사업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봐라. 뭐 사업에 도움 준단다. 뭐 이렇게 보낸 것도 있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아들 이진이 동생이 실제로 그는 만납니다. 만나는데 사기꾼 같다는 느낌 들고 뭐 그래서 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다시 이제 그 현장으로 갑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거는 나일론 줄에다가 온몸이 아주 칭칭 감겼어요. 예, 예, 그 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나일론 줄로 그냥 칭칭칭 그 둘러매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검은 비닐봉지 뒤집어 씌우고 예, 예. 그랬던 그 근데 부패가 엄청 진행됐어요. 엄청 됐겠죠. 부패가. 네, 예. 예, 부패가 엄청 진행 심하게 아주 악취가 났었다고 그래요. 네. 3월 16일 그 짐이니까 이제 봄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돼 버려요. 예. 이거는 실종 수사팀이 할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안양 동안 경찰서 강력 사팀으로 배당이 됐고요. 형사팀까지 출동을 합니다. 18시경에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경기 남부 경찰청 예. 이제 과학 수사팀까지 출동을 예. 현장 이제 감식해야 될 예. 거예요. 자 시신을 봤더니 예.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네요. 수갑을 채운 거예요? 수갑을 채웠어요. 자 머리에는 검정 비닐봉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예. 그래서 비닐봉지를 또 걷어내니까 네. 안에 얼굴은 청테이프로 층층 감았어요. 또 감았고 네. 입에는 검정색 테이프 검정색 테이프로 붙이고 위에는 머리 전체는 청테이프로 감고 위에다가 검정 비닐봉지 씌워가지고 뒷수갑 채워서 나일론 줄로 꽁꽁 묶어놓은 상태. 아이고.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보니까 왼쪽 허벅다리. 네. 허벅다리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예요. 막 찔린 거예요, 허벅다리. 허벅다리만. 어이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아마 수사한 사람들은 알아요. 네. 공격을 하면서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얘기는 뭔가 추궁하면서 고문한 거지. 고문한 겁니다. 고문한 거예요. 이건 죽지 않는 장소가 허벅지잖아요. 고문한 거예요. 그럼 고문한 거예요. 이거 뭔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양 발목에도 베인 상처가 있고요. 네. 다시 이제 그 치명상은 안 입히고 계속 가글한 거네요. 현장 감식을 이제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집안 곳곳에 보니까 누미놀 이제 검사했죠. 네, 네, 네. 보니까 벽면이라든지 바닥에 낙하혈흔 아니면 튀긴 비산혈흔 자국이 다 닦아냈지만 있습니다. 아유 잔혹하네. 예, 분명히 그러면 범행 현장이 집이에요. 네. 집 안에서 범행 현장이에요. 네, 네. 거기 어디 안방 화장실 침실 등에서 다 이렇게 발견됐어요. 다 발견됐고요. 예. 예. 혈흔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살해 현장이 명백한 거고요. 명백하고요. 집에서 예. 지문도 몇 점 채취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현관문 쪽에 대형 락스통이 하나 발견됐어요. 큰 락스통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반쯤 들어있어. 반 쓰고. 반 썼네. 짐작컨대 집안에서 범행하고 비산혈흔 낙하혈흔을 닦는 데 그 사용한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네. 락스가. 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지문하고 DNA 채취를 합니다. 경찰이. 네,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웃기는 게
주방에 냉장고가 있는 자리 있죠. 네. 근데 냉장고를 드러낸 자국은 흔적은 다 남잖아요. 아,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놓였던 흔적은 명백히 있는데. 어디 갔어? 어, 그러니까 이건 뭐 뭔 경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시신은 이제, 이제 부검하기 위해서 이제 국과수로 이동을 예, 하고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짐작컨대 지금 남편은 안 보여. 안 보이네. 엄마라고 그러면서 카톡을 아들하고 계속 주고받은 거는 맞는데 네. 엄마가 지금 죽어 있잖아. 네. 이건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경찰이 볼 때는 일견 네. 이거 남편이 죽이고 네. 지금 엄마 행세하면서 아들하고 통화하고 지는 어디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이제 경찰이 초기에는 봅니다. 이거. 네, 네, 네.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사실. 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을 찾는 게 수사의 시작이에요. 네. 남편 찾기 시작해요. 네. 당연히 신고자 아들도 조사를 하겠죠. 조사해야죠. 예. 네. 사실은 그 이 사건의 희생자가 이진이 엄마라는 거, 부모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그때까지도 경찰이 몰랐어요. 그쵸, 알 수는 없죠. 전혀 몰랐죠. 예. 강력 사팀 사무실에서 이제 아들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이 아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청담동 주식부자 이진이 동생이네? 얘가? 그러면 그 이 사람 죽은 엄마가 지금 이진이 엄마라는 얘기네? 그렇죠. 사라진 사람은 이진이 아버지네? 아, 난리 났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생 같은 경우는 이진이 사업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수사관들이 딱 그때 이제 퍼뜩 생각한 게, 네. 아, 이건 아버지가 아닐 수 있겠다. 네, 원한일 수도 있겠다.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이진이 사기 행각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한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진이가 차린 그 유령회사 그 법인의 명의자예요. 아, 유령회사 대표예요? 이 유령회사 이진이가 엄마 명의 갖다가 유령회사 만들어 갖고 대표로 엄마 앉혀놨었거든요. 예. 그러면 대표이사도 가해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피해자 맞아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서 죽인 거 아닐까? 이렇게도 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또 뭐 당연히 이제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죠. 예, 돈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신고자 이 아들 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어머니하고 그러면 실제 통화가 된 건 언제냐? 카톡은 2월 26일 날 일본 간다고 받았으니까. 네, 25일 날 마지막이래. 25일 그 전날 통화 얘기죠. 그 전날 어머니를 저 통화도 됐고 엄마를 만났던 거는 25일 날 저 지가 그 운전기사를 통해 가지고 외제차 부가티 그 판 돈 15억의 부가티 팔아 가지고요 네. 5억 원을 현금 속에 그 가방에 넣어 가지고 엄마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엄마한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저 그 부가티 아마 그 많이 나왔어요 테레비에.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는 5억이 들었던 그 가방도 사라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네. 5억이 예, 사라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 그럼 이것도 5억 강취냐? 아니면 아버지가 범인이라면 살해하고 그 5억들은 가방 갖고 사라진 거고. 참 복잡하네. 이제 뭐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자 아파트 쪽이니까 CCTV부터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네, 강력 네, 2팀 네, 이제 강력 4팀까지 막 붙어가지고 네. 봤더니 2월 25일 날 이제 실제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니까 또 현관 주차장 뭐 CCTV 쫙 점검해 보니까 저장 상태가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다 나와 있겠네요, 그럼. 네. 거기 봤더니 2월 25일 날 16시 07분경에 네. 이 아들이 만났다는 날 네. 5억 든 가방 전달했다는 날 네, 네. 현금 5억이면 가방이 얼마나 그 무거울까? 5만 원짜리도 어마어마하죠. 5억 들은 현금 가방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 아유, 무거울 거예요. 무거울 거야. 우리는 네, 그렇게 네. 짐작이나 하고 말해야지 평생. 그죠?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그 가방을 하나 들고 계단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아들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그 가방이 맞는 거야. 네, 네. 그런데 이상한 영상이 하나 보여. 뭐가 있어요? 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16시 07분경에 가방 들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 네. 오후 4시 07분경에. 네, 네, 네. 근데 그 당일날 오후 3시 53분경에 락스통 있잖아. 아까 네. 봤던. 네. 락스통을 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한 남성이 어. 그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 그리고 그 남성 뒤따라서 또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자 두 명이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세 명이요. 이미 그 락스통 들은 남자 하나하고 그 뒤따라가는 남자 두 명이 그 아파트로 먼저 올라갔어.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지. 잘 알고 있었던. 가방 얘기네. 들고 올라오기 예, 전에 예, 부모가. 예, 예, 예.
어, 그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이미 18시 42분경에 네. 검정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가방을 들고 네. 계단으로 내려와. 어. 이 사람은 아까 그 락스통 들고 올라가던 네. 그 나이키 운동화 신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짐작컨대 15시 53분경에 그러니까 오후 한 4시 다 돼갈 무렵에 미리 올라가 있다가 네. 한 10분 있다가 가방 들고 부모가 밖에서 5억 원 받아갖고 올라오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조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18시 42분경에 오후 4시 42분, 7시 다 돼서 그 남자 혼자서 어, 가방 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 그럼 범행 끝나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런 게 지금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CCTV를 종합해보면 네. 먼저 범행을 하고 나서 내려온 그 이 세 명의 남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따라서 올라갔잖아. 한 사람 네, 올라가고 네, 뒤에 뚜루룩 네, 따라 올라갔잖아. 네. 그런데 먼저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도 먼저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남자 내려왔는데 이 먼저 내려온 남자들은 밖에서 있다가 그 낙수통 들은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수통 들은 남자가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넥스톤 차량 문을 열어줘. 넥스톤. 그러니까 거기에 타. 아니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네들 소지품 같은 걸 휴대폰 아. 뭐 가방 같은 걸 찾더니 택시 타고 사라져 그 사람들은 따로. 오. 그리고 이 남자는 넥스톤 차 주인은 응.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더니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응. 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려와서 가방 하나 들고 사라지거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응.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범행하고 응. 공범들은 내려와서 가고. 저 주범이 가지고 있는 차 안에 지들 소지품 뒀던 거를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버리고 이 주범인 남자는 다시 올라가서 그 현장에서 아마 시신 감고 네. 무슨 작업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나중에 내려온 걸로 보여요. 그러네. 그러면 이놈이 살인용의자일 가능성이 얘가 죽네. 예, 메인이네. 그렇게 지금 보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어느 정도 분석이 이렇게 된 예. 거예요. 그럼 차가 찍혔으면 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네. 아파트 주변 전체 CCTV를 정리하고 다 까본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2월 25일 날 그 전날 예. 15시 42분경에 넥스톤 차량을 타고 와가지고 아파트 후문 쪽에다 주차해서 차량 넘버가 딱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차 넘버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전 거부터 보니까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럼 이놈이 하루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러네. 어. 와우, 뭐 이렇게 알아. 그리고 이때도 용의자가 그 계단을 통해서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동향 살핀 것 같아요. 아... 그 집. 어? 예, 예. 그러니까 용의자는 현장에 하루 동안 있으면서, 이제 범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6일 날, 이제 03시 28분경에 여행용 캐리어 가방 들고 내려온 것도 발견이 되고요. 네. 돈 가방 들고 다시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런 게 다 찍힌 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엄마의 시신만 있고 분명히 아까 부부가 같이 들어갔죠. 돈 가방 들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엄마 시신밖에 없잖아. 어디 갔냐? 아버지는 없어. 증발했네.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형사들 생각. 여행용 캐리어 들고 나왔었잖아. 그날. 네. 그 속에 넣었다. 그때 시신을. 아버지 시신 넣었다. 그래서 어딘가 유기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에서 빠져요. 빠지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넥스톤을 추적합니다. 그렇죠. 이따 찾아야죠. 네. 3월 16일 날 그 이제 추적이 시작되는데 이건 이제 수사 시점이죠. 네. 그 이전에 봤던 건 전부 이제 2월 26일 전후에서 그 CCTV 내용이고요. 동선을 추적 이제 하는 팀을 배정해갖고 이제 넥스톤을 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팀은 차만 쫓는 차만 쫓는 거예요. 이제 가서 CCTV 가서 요 동네에서 네. CCTV 찾아갔고 또 찾아갔고 돌려서 아 저쪽 방향으로 갔어. 그럼 저쪽 방향 가서 또 CCTV 찾아갔고 또 보고 절로 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뒤이어서 가는 네. 거예요. 고관차. 걔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심 가는 사람은 이제 그게 일단 차 부가틴 가고 팔고 돈 받고 이걸 좀 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 이거 부가티 예. 팔은 5억을 아는 놈이 아닐까 어. 이런 생각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복잡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호놈이 와가지고 지금 그렇죠. 범행한 걸로 보여지니까 네. 그 아들한테 물어봐요. 의심 가는 사람 있냐? 그렇지, 거기 제일 빠르지. 어, 의심 가는 사람 있냐? 네. 아들한테. 그랬더니 얘가 바로 찍어요. 이진이 동생이 신고자가 네. 바로 찍어요. 엄마가 그 톡으로 소개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버드 네. 출신 네. 사업가 만나보라고. 네. 그 사람 내가 저녁 식사 같이 했는데 응. 엄마가 만나보라고 그래서 응. 아주 거구다 덩치도 응. 크고 사업가라고 그러는데 응. 응. 엄마가 그 저 일본 떠난 뒤에 나한테 그 사람을 자꾸 만나보라고 그랬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나 그 사람 의심 간다 이제 의심 간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엄마가 그러면 너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 사람 만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 일본 가서부터 지금 발견될 때까지 통화 한 번도 못 했다니까요. 엄마가 통화하자고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통화는 못 한다고 그러면서 톡으로 계속 저한테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데 네, 톡이 되고 말이 되고 톡 그게 말이 안 되지. 톡으로만 계속 보냈는데요. 그때 그 김 씨라는 그 네. 하버드 출신 사업가를 김 씨 저한테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3월 초예요. 네. 그렇게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 김 씨 그 카톡 아이디를 나한테 보내줬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엄마가 그때 얘기하기를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데 친구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재력가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만나면 지금 우리 아들 사업이 어려운데 2천억대 재산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재력가를 소개를 해준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협조 받으면 네. 희진이 건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진이 동생이 신고자가 실제로 3월 13일 날 수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 씨를 만나요. 이 김과 이걸 만나요. 그때 이제 얘도 또 불안해서 혼자 못 댕겼어요. 운전기사 데리고 갔어요. 아, 그래요? 같이 갔더니 그 기다리고 있던 김 씨가 아, 왜 혼자 오라고 그랬는데 같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 만남 내용은 뭐였냐면 별것도 없었다는 거야. 네. 엄마 얘기대로 그러면 아버지 미국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재력가 소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가서 만났더니 아, 왜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 내가 오늘 할 얘기는 내가 특별한 파티를 좀 준비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연예인 걸그룹도 많이 오니까 네. 당신도 꼭 좀 참석하셔. 다음에 올 때는 그리고 혼자 오셔. 그 뭐. 이러면서 아, 특별한 내용도 없었다는 거야. 오, 이상하네. 이 새끼 봐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의심스러워서 지가 그날 부모님 집에 가본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비번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이 얘기예요. 그럼 교수님 그냥 난 추정인데. 이 새끼가 범인이면 이 김 씨가 야, 이 아들도 숙삭하려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 온 게 찝찝했다는 얘기는 이거 인질로 잡아갖고 죽이거나 협박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온 걸 가지고 지랄한 거라며 또 쓸데없는 네, 만약에 이때 운전기사하고 같이 안 갔으면 그 사업가라는 김 씨한테 납치돼갖고 박살났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뭐 이상해서 이제 야, 그 야. 집에 가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집에 가본 네. 거네요. 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만나고 왔는데 그 이후에도 엄마가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아들아 내가 일본에 출국하기 직전에 아주 좋은 미나리가 있어. 미나리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네가 좀 그 미나리 업자 좀 찾아가서 그 만나라. 그래서 미나리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바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해서 아, 그 미나리 찾아야 되는데 계속 그 이러면서 그 업자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지. 아유, 엄마 미나리 그거 그러면 바쁘면 저 경비실에다 맡기면 내가 찾아다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경비실에 맡기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엄마가 뭐라 그러니 카톡으로 내가 시킨 게 워낙 양이 너무 많아서 경비실에 맡기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찾아라. 어디로 가냐면 그리고 그 미나리 업자 주소를 거기 찍어놔. 거기 찾아가서 거기 찾아가면 이제 오면 죽이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시골에 또 오라고 그런 거예요. 비닐하우스였다고 그래요. 아이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저 비닐하우스였다고 그래요. 보냈네 이것도. 그런데 얘가 안 갔어요. 아들이 안 갔더니 이제 막 독촉도 엄청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과연 미나리 찾으라고 보냈을까요? 엄마 휴대폰으로
이건 범인이 아들한테 보내는 걸로 장난친 거죠 지금. 보여요 이거. 에이. 만약에 이 말 믿고 무슨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미나리 찾으러 갔으면 미나리와 함께 사라진다. 그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휴대폰 바로 분석. 봤더니 에이. 엄마 휴대폰에 3월 8일 날 05시 03분경에 발신번호가 하나 찍혀요. 예. 그 위치는 그 저 추적해보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3월 8일 날 엄마 휴대폰이 간 건 맞아요. 엄마는 예. 안 갔어. 예. 그리고 이 번호로 이제 그 발신번호 하나 찍혔는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휴대폰 로밍센터야. 이건 범인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이게. 아. 그죠? 예. 들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네. 그리고 3월 8일 날 11시 04분에 신고자한테 어머니의 전번이 찍힌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거 국제전화 매너콜센터 문자인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생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이게 아들한테 찍은 겁니다. 나 외국에 진짜 있다. 네, 네, 이걸 네. 보여주는 표시죠. 네, 네, 네. 이거 아우 치밀한 겁니다. 이거. 상당히 치밀한 실제로 거예요. 외국 그러니까 가서 범인이 실제로 거네요. 외국에 그 휴대폰 들고 가긴 간 거예요. 예, 예. 엄마 거 들고 예, 예. 믿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으로 안 갈 수 없죠. 네. 인천공항으로 가서 모든 항공사에 가가지고 탑승객 명단 요청을 해요. 그날 예, 예. 명단 요청을 예. 다 해요. 예. 그리고 한 팀은 그 이 3월 8일 날 인천공항 그 저 주차장 입주한 차. 네. 차 들어가면 다 찍히잖아. 네. 그 차 내역을 전부 다 찾아. 왜? 넥스톤 넘버 아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넥스톤 차가 왔는지 네,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새벽 5시경에 주차한 기록이 나와. 아, 주차 기록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넥스톤이? 범인이 분명히 넥스톤 타고 3월 8일 날 간 겁니다. 그 주차장 입구 CCTV에서 딱 확인이 됐는데 네. 그 운전자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희미하게 나옵니다. 입었고요. 그리고 봤더니 당일날 21시 30분경에 주차장에서 그 차가 또 나간 게 나와. 새벽 5시에 넥스톤이 입고되고 그리고 밤 9시 30분경에 그 차가 나갔어. 그러면 그날 들어와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찾아가져갖고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이건 혹시 뭐 지가 뺀 건 아니고 지인이나 뭐 대리기사를 있죠. 시켜서 예, 예. 지 그 넥스톤을 빼라고 한 건 예. 아닐까. 예, 두 가지네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추적하기 어렵잖아. 어렵네. 그러면 차 추적하는 것보다 예. 빨리 탑승객 명단 확보해가지고 용의자 동선 쫓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 흰 티셔츠 입은 건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있는 모든 CCTV를 또 이제 다 깎아요. 흰 티셔츠 입고 가방 들고 내려온 남자. 큰데. 그 사람을 이제 또 이제 CCTV를 다 깝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 과정에 발견합니다, 하기는. 네. 이건 뭐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네. 3월 8일 날 06시경에 차 입고가 넥스톤이 5시 들어갔지. 1시간 뒤에 창구 비창구에서 B 네. B 창구에서 흰 티셔츠에 가방 든 남자가 발권하는 모습이 CCTV에 보여요. 네. 그러면 그 B 창구는 그 시간대에 B 창구는 어느 항공사가 또 나와. 그죠? 네. 그건 이제 알아봤더니 이스타나 항공사야. 그럼 그 이스타나로 또 쫓아가요. 네. 이스타나로 쫓아가서 그 용의자가 탑승했을 만한 비행기 선호대를 딱 찾아가지고 탑승객 명단을 싹 받는 거예요. 와, 참 어렵다. 이 수사 과정이 좀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싹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용의자 나오는데 용의자는 3월 8일 날 07시 전후에 출국했고 만약에 07시 전후에 출국을 했다면 요거는 네. 당일 날 갔다가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뭐 비행기 타면 얼마 안 걸려. 그럼 즉 유추하면 3월 8일 날 07시에 출국 3월 8일 날 21시 30분에 귀국 그래서 차 끌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갔다 바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일 날 그러면 혹시 뭐 대리기사나 다른 지인을 시켜서 차를 뺐을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이 새벽에 들어왔다가 밤 9시에 빼가지고 나갔다면 요 새끼 당일 날 외국 갔다가 입출국이 하루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 충분히 가능해. 청도 같은 데는 네, 네. 당일 날 갔다가 하고 우리 강의하러도 가면은 당일 갔다가 당일 강의 끝나고 바로 네, 오잖아. 네, 네. 가능하니까 당일 날 입출국 한 사람을 한번 뽑아봤어. 일본인데 뭐 금방 찾지 뭐. 당일 날 입출국 동시에 기록된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 딱 나와. 아,
한 사람 딱 나와. 이산화 탄 사람. 네. 한 사람밖에 없어. 네. 그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김다운. 김다운. 김다운 34살 남자.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자, 그러면 그 사람 김다운이 사진을 뽑아 가지고 네. 이거를 들고 그 신고자 아들한테 가서 엄마가 만나보라고 그러고 만나봤던 하버드 출신 사업가 네. 김신지 네. 거구의 김신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네. 그걸 들고 이제 확인을 했어. 뭐래요? 맞다는 거야. 아 맞다는 거야. 그 사람이라는 거야. 엄마가 만나보라고 했던 그 남성이야. 야, 야 이거 범인이 김다운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죠. 그 일단 확실하네요, 거의.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럼 잡으러 가야 될 거야. 자, 김다운이 주소지를 또 이제 뽑았지. 네. 그랬더니 화성시 동탄이야. 동탄. 바로 갔지, 바로. 네. 부재. 네. 휴대폰 추적했어요. 네. 그랬더니 3월 15일 날 밤 9시 13분 이후로 휴대폰 오프됐어요. 아, 꺼놨구나. 꺼놨어, 이 새끼. 깝깝해지는 거지. 야. 그럼 집 앞에서 무한정 이제 잠복 근무 들어가야 돼. 그냐. 자, 그 와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잖아. 아까 부패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부검 결과는 경부압박 실식사로 추정돼요. 아, 목줄 냄새네요. 네. 그러니까 검정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고 했잖아. 네, 네. 그리고 뭐 발목 부분하고 허벅지에 몇 군데 상처 있었다는데 그건 치명적인 수. 네, 저도 아니라고. 사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비닐봉지를 씌우고 묶었기 때문에 네. 경부압박 실식사니까 아마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걸로 보여요.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부검 결과가 네.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부검할 때 답답한 거지 경찰은 이제. 잠복근무만 시켜놓고 있는데 이 새끼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치, 휴대폰은 그치, 꺼져 있으니 그치. 답답하고 실시간은 걸었어요. 에. 실시간은 걸었는데 답답한 지경에 있는데 네. 부검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늘이 있나 봐. 귀신이 도와준 건지. 부검하고 있는데 꺼져 있던 김다운이 그 휴대폰이 잠시 잠깐 켜져. 어이구. 실시간으로. 에. 그러더니 금방 또 오프돼버려. 그래도 바로 그 위치는 뜨지. 위치가 켜지는 맞나. 순간. 그거 봤더니 에. 수원시 광교 인근에 있는 공원 쪽이야. 득달같이 날아갔지. 거기 수원시 광교 뒤편 공원은 저도 잘 아는데 경기 저 남부경찰청 그 바로 뒤에 공원이 네, 있어요. 경기대학교 뒤에 거기. 네, 그 남부청 맞아요.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이놈이 휴대폰 위치가 딱 떴다가 꺼져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글로 다 날려간 거지. 그래가지고 형사들 쫙 퍼져서 네.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예. 형사들이.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강력팀도 아닌 형사 1팀이 당직팀도 다 동원했어요. 뭐 이런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형사 1팀이 맡은 데가 어디였냐면 이거 잘 맡아야 될 섹터를 복글복이야. 공원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딱 어떤 놈이 세우더니 가까운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떠바리가 엄청 좋아. 거구라고 그랬잖아 거구야. 아까. 예. 그 사람 같아 보여. 형사 1팀에서 이렇게 보니까 팀장이 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 싹 따라갔더니 이 사람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막 전화를 해. 어디든가로. 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 그러고 지켰더니 전화 끝나고 다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있는 그 모습하고 딱 문 열고 나와서 실물이 딱 보이는데 떠버리가 엄청 좋은 김다운이가 맞는 거야. 맞아. 아, 그래서 살살 쫓아가서 나 거 챌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길거리에서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놓치면 못 잡아. 그렇지. 어느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네, 효율적이거든요. 네, 네. 차에 탔을 때 차 딱 막아버리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고 네. 얘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더니 길을 걸어서 살살 저거 언제 채지? 그러고 있는데 편의점으로 쏙 들어가네. 옳다구나 편의점 따라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같이 물건 사는 척 하다가 그 새끼가 물건 사가지고 계산할 때 그냥 낚아 챈 겁니다. 아, 잘 잡았네.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 휴대폰하고 네. 그냥 그 소지품 싹 다 압수한 거야. 네. 이때 김다운이가 근데 의외로 아주 태연해요. 그래서 이씨 헛다리 짚었나 그랬다 또. 참다. 너무 태연해서. 응. 그런데 얘 소지품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게 나와. 뭐가 나왔을까요? 이 이진이 아버지도 벤츠 끌고 댕겼거든. 이진이는 배저 부가티 끌고 댕기고. 피해자 돈으로 참 좋은 타고 다니고. 이진이 아버지도 벤츠 끌고 댕겼거든. 벤츠 차키가 나와. 어. 그리고 이진이 아버지 그 아파트에 이진이 아버지 벤츠차도 없어졌었거든. 아, 예, 예. 그리고 차가 발견된 거 차키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 새끼가 벤츠차도 훔쳐간 것 같아. 그러네. 자, 벤츠 차키가 나오고 이놈 소지품에서. 예. 그다음에 예, 그 신고한 사람 있지, 아들. 네, 예. 그 사람 여권도 집에서 찾아냈어. 아, 아들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 이거 신고자. 아들 여권도 갖고 있고. 예. 5만 원권 148매. 어이구.
얼마입니까? 5만 원 건 148. 이거 500에다가 한 800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55, 750. 계산이 잘안 돼서. 750. 그다음에 100만 원권 수표 3장. 예. 네, 300. 그다음에 100위안짜리 지폐 30일 1매. 예. 네. 금색 오메가 시계 1점. 어.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 예.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좀 넘게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빼면. 이건 뭐 김다운이는 뭐 볼 것도 없이 범인이죠. 어. 그러니까 아버지 바로 여기서 있어. 이제 엄마 시신은 발견돼서 부검까지 갔으니까 제일 궁금한 건 아버지지. 아버지지. 이저 이진이 아버지지.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빨리 돼,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냥 물어보자마자 아예 망설이지도 않고 얘기하더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창고에다가 뒀어요. 아이고, 돌아가. 주소까지 알려주더래. 주소까지요? 어, 주소까지 상세히 알려주더래. 아. 이때 형사들이 이거 이상한데? 너무 태연하고 소지품 범행에 연관되는 모든 소지품이 있어서 100% 범인인 새끼가. 네네. 시신 어딨냐 그러니까 바로 평택에 창고인데 그 평택 주소지까지 알려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 뭔가 대비하고 있는 거야. 네, 네, 네. 더 이상하더라는 거야. 네. 그러고 이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한 팀 빨리 그 평택으로 가야지.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야 너 그 보니까 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던 사람들 몇 사람 있던데. 네. 그 공범이지. 네. 그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 걔들 그 공범이 아니고 걔들이 주범이고요. 저는 주범은 아닙니다. 중범이래. 그 저 사람을 죽인 거는 그 그놈들이 죽였어요. 조선족들인데요. 그놈들이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대비한 거야, 이 새끼가. 아. 이 사람 이 새끼 김다운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태연하게 시신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조선족들이 죽였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럼 조선족은 뭔데 말이니? 아, 내가 이진이 아버지한테 따질 게 있어서 갈 때 이진이 아버지 쪽으로 또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부저 보디가드로 내가 조선족을 두 사람을 내가 썼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더니 죽여버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시체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 그 부분은 책임질게요. 네. 이거야 이놈 시나리오가. 어찌됐건 이 사건 발생 22일 만에 김다운이를 검거한 거예요. 이제 잡았네요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예. 긴급 체포했죠. 예. 자 조사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구증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조사 피의자 신문조사 받기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건지 여부를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변호사를 선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선임해라 그랬더니 저 찾아야 돼요. 그럼 시간 걸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서핑을 알려줘요. 네. 경찰들이 빨리 이 중에서 네가 골라서 그러면 선임해. 네. 변호사 저 선임한다고 그러고 며칠씩 개기는 놈들 있어요. 조사하고 이거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여줍니다. 네. 빨리 고르라고. 네, 고르라고. 뭐 수원이면 수원 인근에 변호사 활동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으니까 네. 이거 찍으면 안 되고 뭐 이 중에서 골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랬더니 이 새끼 인터넷 그 서핑 그 딱 제공하자마자 이미 변호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 쫙 찾더니 딱 찍더래요. 아.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대비를 한 거예요, 이미. 네. 만약에 검거되면 조선족이 죽였다고 그러고 나는 시신 처리만 얼떨결에 했다고 그러고 그걸 또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할 거고 변호사 이력, 양력 다 알아둔 거야. 바로 딱 찍더라는 거야. 면밀하네. 그러면서 지는 계속 피해자라고 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다. 뭐 이러면서. 네. 하고 이제 피해 당한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 너 왜 그 저 이진이 아버지 죽였어? 어머니 왜 아버지 왜 죽였어?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그 사람들 때문에 개피 봤는데요. 내가 2017년 12월 달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인터넷에다가 요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트 광고를 올렸어요. 네. 그 광고를 올렸더니 이진이 아버지가 연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네. 그 만나가지고 요트 사업하고 주식 투자 관련돼갖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진이 아버지가 나를 꼬드기는 바람에 내가 주식을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2천만 네. 원 줘갖고. 네. 그래서 그냥 그 저 잘 될 거라고 해서 내가 돈을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딱 더 두절돼 버렸어요. 한 달 동안. 그 나를 속인 겁니다. 그 사람이. 네. 어? 저 이진이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원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소식도 안 주고 그냥 전화 끊고 그래서 내 열받아가지고요. 2018년 1월 달에 아버지 만나러 그 아파트 7동으로 갔어요. 아버지 만나러요?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니까 이진희 아버지가 벤츠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길래 앞을 딱 막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 투자금 2천만 원 내놔. 당신이 투자금 그 원금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네. 빨리 내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어? 그리고 내 저 아들 입장 생각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펄펄 뛰고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이 주식 전문가인데 내가 원금 회수 가능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겠어? 네. 내가 전문가 아들이 전문가인데 당신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오히려 그러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날도 돈도 못 받았고 그 이후도 전화 연락 아무리 해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자기가 앙심을 품었대. 앙심을 품었다. 네. 그래가지고 5살 전부터 2천만 원을 반환 어떻게 받을까 그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야. 네. 2천만 원 받을 네.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경찰관 신분증을 아이고 내리받았대요. 네. 그래서 칼라 복사했대. 어.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양식 있잖아. 네. 그것도 자기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았대. 아이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사이트에다가 조선족 개인경호원 3명 모집 광고를 올렸다. 3명 내가 개인경호원 3명 필요하다. 그래서 그 면접을 이제 3월 18일 날 8시경에 부천 서울에서 만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세 명을 뽑았대. 네. 경호원을. 그게 조선족. 어. 걔들이 죽였다는 거야, 이제 이놈의 얘기는. 그리고 2019년 2월 25일 날 오후 4시 06분경에 네. 이 개인 경호원들하고 함께 이진희 부모집을 방문한 거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사건 날이지. 왔다 갔다. 예. 예, 방문해서 자기가 나 경찰이요 하고 땅땅땅 두들기니까 현관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위조한 구속영장을 딱 보여줬대. 문 열고 들어가서 네. 그리고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너를 이진희 아버지를 네. 그러면서 아버지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네. 엄마가 그 이진 씨 그 엄마가 이 뭘 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강도야 그러면서 소리를 냅다 질렀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 개인 경호원 조선족이 당황해가지고 불상의 둔기로 어머니를 그냥 한방 때렸다는 거야. 뒤이어서 다른 조선족도 한 명이 망치로 아버지를 막 때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때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게 아니야 이게. 자기는 그냥 엄마한테. 2천만 원 받으려고 갔는데 엄마 그러니까 2천만 원 받으려다가 내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그 걔네들은 사고치고 가버리고 나 혼자 시체 처리할 수밖에 없어졌다. 대단하다.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이 내용을 절절절절절 얘기하는 거야. 이게. 김다훈이가. 뻔뻔하네 아주. 이거는 준비한 겁니다.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럼 아버지 과연 이 말이 이제 맞는지 이제 조금 이따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아버지는 찾은 거예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한편 시신 수색조는 이제 아버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날라갔잖아요, 예, 평택으로. 예. 3월 17일 날 18시경에 예. 그때 경기 지방청 과수팀하고 강력 1팀이 같이 갔어요. 예, 예. 가가지고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한 소재 창고에서 창고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갔더니 그 내부에 테이프하고 빨래줄로 뱅뱅 돌려서 꽁꽁 묶어놓은 이거 디오스 냉장고 한 대가 있다. 아, 냉장고 거기서 아까 냉장고 드러낸 자리만 있고 냉장고 없었잖아. 네, 큰 냉장고 없어졌다 그러셨어. 그 냉장고가 거기에 있네. 아이씨. 양문형 냉장고래요, 디오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창고 안에 아버지의 그 벤츠 거기에 있어요. 차도 여기 있고. 네. 벤츠 속에는 그 이 신고한 그 이진희 동생 통장 4개 네. 또 수갑도 한 개 거기 들어 있고요. 네. 아버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권카드도 3개 있고 어머니 운전면허증, 도서 대출증, 통장도 한 개 있고 신용카드 3개, 보안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시킨 사람들 물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벤츠 속에. 네. 창고 내 쓰레기통에 소각통 속에는 보니까 차량 블랙박스도 메모리 칩 같은 거 다 태웠어요. 아, 휴대폰도 거기서 다 예, 예. 태워버렸고요. 예. 그리고 냉장고 꽁꽁 빨랫줄과 테이프로 묶어놓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끊어낸 거. 열었더니 그 안에 노란색 이불을 테이프로 뱅뱅 돌린 이불 속에 쌓인 아버지 이진희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진 아버지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60cm밖에 안 되는 단신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양문형 냉장고에 그냥 묶어갖고 꾸겨내니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신도 꺼내가지고 보니까 역시 엄마처럼 네.
검정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웠고요. 어. 수갑하고 빨랫줄로 포박이 돼 있었고요. 예. 예. 머리에 열창이 있었고. 열창이 있었고요. 양쪽 허벅지는 뭐 엄청나게 찔러놨어요. 고문한 겁니다. 계속 또 고문했네요, 여기도. 그다음에 예. 손목 부위에 손상이 조금 있었고요. 예. 양쪽 아킬레스건이 절단됐어요. 아, 잔인한 놈이네 이거. 양쪽 발 뒤에 아킬레스건을 잘랐다는 얘기는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걷지 못하게 하는 예. 거고 그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제가 볼 땐 뻔해요. 어. 제가 볼 땐 뻔합니다. 그거는 피 뽑은 거예요. 아. 냉장고에 쉽게 유기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피 뽑아. 부검했죠 이거. 네. 부검했더니 질식사 가능성 많고요. 역시 질식사? 비닐봉지 씌웠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허벅지 상처는 역시 국과수에서도 고문으로 봤습니다. 고문으로 이거는 고문. 뭐냐면 네. 짐작컨대 네. 우리는 부가티 판매한 돈 15억 원 중에서 5억 원 엄마 아빠한테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노린 걸로 봤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던 거 이게. 그 통장이나 뭐 이런 노린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알으려고 계속 아. 어머니 아버지 따로따로 분리하면서 허벅지 흉기로 찔러가면서 고문한 겁니다. 부가티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부가티는 여벌로 그날 5억 원이 그 직전에 이놈들이 들어갈 어. 때 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가지고 뛴 거고요. 아, 예, 예. 이진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놓으니까 어,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그 돈 뜯어내려고 그 준비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돌려놓은 그랬던 걸로 건데 그날 당일날 범행하는 날 부가티 파는 돈 5억 원을 갖고 올라온 거야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네. 아, 결국은 엄마 허벅지 아버지 양쪽 허벅지에 난 그 상처 네. 칼자국은 전부 고문한 겁니다. 통장이라든지 아, 카드 비밀번호 알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공범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공범 잡아야죠. 공범 잡으려면 이 새끼가 계속 중국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뭐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네. 답답한 거지. 네. 집으로 일단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다운이 집에 가가지고 네.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 집에서 이제 부가티 키 한 개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차량 양도 계약서도 네. 나오고요. 네. 15억이라고 쓴 그 메모가 나와요. 15억 뜯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새끼. 15억을. 15억 어쩌고저쩌고 하는 아. 그 계획서가 적혀 있는 메모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19층 소화전에 이 새끼가 예. 그때 범행 당시에 신고 갔던 나이키 운동화를 숨겨놨어요. 아, 신발 신고. 이 새끼 또 나이키 운동화는 또 버리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네. 19층 그 집 앞에 그 소화전에다가 숨겨놨던 거 그것도 경찰이 그거 다 찾았어요. 네. 요즘에는 그 아파트 압수수색하면 소화전 뭐 그 인근 다 뒤집니다. 네. 그리고 이 새끼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했어요. 그래서 통화 내역 분석을 했더니 딱 나오지 뭐 공범. 걔들하고 통화했었으니까 모집해서 개인 경호원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공범 조선족 한 사람 전번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네. 대표한 게 예를 들면. 네. P라고 합시다. 그 사람 이제 이름하고 전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소지 휴대폰 등록지로 쫓아가니까 인천 간석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 주소 확인하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 놈들 다 공항에서 다 같이 나갔잖아요. 세 명 다 징따오로 갔습니다. 징따오로요? 징따오로. 어. 언제 갔냐면 2월 25일 날 23시 51분경에 아. 23시 51분경에 이 새끼들은 먼저 네. 징따오로 간 겁니다. 아. 20시 34분경에 항공권 세매를 미리 예매를 했다는데 네.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안에서 예매해가지고 아, 그냥 택시 타면 당일날 타고 날라버린 겁니다. 와, 예, 이게 간석동 오피스텔 갔더니 네. 이게 저 이미 비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계약한 부동산 있을 거예요. 예, 예. 부동산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아, 그렇지 않아도 그 조선족 사람들이 2월 25일 날 저녁에 급하게 계약 해지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건 뭐 딱 나오잖아, 인적사. 예. 그래서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수배 내리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는 입증자료 보내라. 아, 입증자료. 입증자료 보내면 우리가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네. 근데 중국이요. 자국민이 외국 가서 범행하고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외국에서 범행한 내용을 전부 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들이 조사해서 거기서 쳐버려요. 아,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 중국은 묘해요. 안 보내줍니다. 진병인도 안 해. 지네 마음대로네. 그럼 얘들은 보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노력은 엄청 하지만 예. 웃겨요 중국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김다운이 이 새끼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결과 보니까. 네. 이 새끼 여러 가지예요. 2018년 5월 달부터예요. 18년부터요? 예. 5월부터 8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 이진이 아버지가 그 귀가
하는 장면, 벤지타 타고 어. 그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아, 노렸네요. 이거 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어. 2월 25일 날 16시 53분경에 그 부모를 결박한 동영상도 있어요. 예. 이거는 아마 이진이 동생한테 이 동영상 보내가지고 겁질려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두 사람 예. 결박한 예. 모습도 동영상 예. 찍어놓은 게 나왔고요. 예. 그때 서 있는 놈이 나이키 운동화 신고 있는 놈이니까 예. 그 놈이 맞아요. 예. 김다운이 맞아요. 예.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인터넷으로 접속해갖고 GPS를 구입한 것도 나옵니다. 이 GPS 왜 구입했겠어요? 뭐 이진이 아버지 벤츠 차량에다 붙여놓아갖고 이진이 아버지 동선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 어마어마 노력했네. 그러고 실제로 잡고 난 다음에 그 벤츠 차량 그 바퀴 안쪽에 네. 탁 붙여놓고 테이프로 돌돌돌 탁 붙여놓은 그거 위치추적기도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얘는 2018년 5월 달부터 이미 이진이나 이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리고 있었네요, 그냥. 네. 예. 그럼 그... 얘가 이진이 가족,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인적사항 같은 거 파악을 했냐 했더니 네. 이진이한테 주식 피해를 당한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카페 있겠죠. 카페 있었어요. 예. 카페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가족 관계 같은 거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진짜 범죄에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김다운이 끝까지 범행 부인했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국 애들. 중국 애들하고 대질. 대질이 안 되거든. 아. 알아요, 김다운이. 아, 이거 쩔쩔하네. 대질이 안 되거든. 그렇다고 김다운이를 저 포장해가지고 잘 싸서 중국 가서 대질하기는 어렵잖아. 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자식은 중국인하고 대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거. 네. 그 이 김다운이는 아주 묘한 놈이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중국인들이 죽였다고 오리발 까면서 나는 대들이 죽이는 바람에 시신 처리만 그냥 본의 아니게 떠안게 됐다. 난 돈 2천만 원 받으러 겁조하고 2천만 원 받으러 간 건데 그냥 중국인들이 그냥 죽이는 바람에 나는 그냥 얼떨결에 걔들은 사고치고 내뛰고 나는 그냥 시신 처리하느라고 그냥 힘들었다. 그래서 엄마는 옷장에 집어넣고 작은 방 아이고. 아버지는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대리기사 불러서 날랐다. 봤더니 실제로 2월 26일 날 네. 03시 12분경에 그 집에서 대리기사 하나 불러가지고 네.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리기사가 오니까 네. 그 동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벤츠를 끌고 동탄역 앞에 있는 아파트로 가라고 그러고 지는 지 저 그 렉스턴 끌고 거기까지 간 거고. 아침이라네. 그래서 그 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요 이삿짐 사람 죽여놓고요 네.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김진 냉장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빼줘야 된다. 내가 이 냉장고 김진 냉장고를 빨리 빼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오쇼.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범행해놓고 이삿짐 센터에 미리 전화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9시 8시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에서는 26일 날 내가 우리가 아침에 8시에 빼주긴 할 건데 평택 창고로 옮기는 거는 그냥 3월 1일경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옮길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 새끼가 막상 오니까 시신이 들어있는 냉장고를 당일날 그 평택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 쳐갖고 할 수 없이 날려줬어요. 그 왜 그래 시체 발견될까 봐. 시체 발견될까 봐. 아이고 참. 그 이삿짐 센터 기사는 그 냉장고 자기가 옮긴 속에 사람 죽어서 들었는지도 네, 모르고 예, 예. 2월 26일 날 이제 아침 8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다운이가 딱 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다가 주방 쪽 앞에 있던 냉장고를 거실 쪽으로 이렇게 빼놨더래 이미. 그거 빼놨더라는 거야. 그리고 문이 안 열리게 테이프로 다 묶어놨길래 네. 아 이거 빼려면 문짝을 뜯어서 옮겨야 돼요. 아저씨 이거 문짝 그러니까. 떼고 할게요.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옮겨줘. 아 이거 어려운데 우리. 아 내가 저기서 여기까지도 옮겨놨는데 무슨 왜 못해 막 우기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럼 이제 아마 돈도 더 줬겠지 뭐. 더 줬겠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무겁죠? 그랬더니 아이 플라스틱 용기 들었는데 이렇게 무겁네.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당일날 그냥 바로 그 17시경에 출발해갖고 18시경에 그러니까 잠깐 아마. 이삿짐 센터에 갖다 놨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오후 5시에 빨리 옮기라고 아우성 치니까 아 17시경에 저 그 실구 평택 창고로 오후 6시경에 갖다 놨다. 그 냄새나 그러니까 빨리 옮겨.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삿짐 센터 아주 이 기사분 악몽 꿀 것 같아. 덜덜덜덜 벗겼네 그냥. 이거 사람 들어서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번 날은 거 아니에요. 내렸다 올렸다.
그런데 요 새끼는 범행하고 난 다음에 네. 이 밀항하려고 밀항 브로커하고 브로커를 접촉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 그 이 보니까 밀항 브로커하고는 이 새끼가 범행하고 3월 17일 날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부탁했어요, 이 새끼가. 뭐가 있어요? 그 밀항 브로커라는 새끼도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거. 창고에 보관 중인 그 시체 있잖아요. 냉장고 속에 있는 네. 시체 처리 부탁하고 자기 밀항 시켜주고 이런 조건으로 5만 원권 4천만 원 줬어요. 그럼 범인 도피에다가 사체 처리까지 이것도 쓰레기 새끼네 예. 이거. 예. 이것도 살인 신고도 안 하게 신고도 못 하겠다. 밀항이라. 그리고 이제 이놈이 실제로 이제 범행 내용이 이게 쭉 맞는지를 다시 이제 복원해 봐야 돼. 이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 조선 죽이 죽였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김다운이의 이제 범행 전후에 동선을 아주 정밀하게 파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이제 까고 까는데 네. 이제 아마 동탄 쪽에서 지네 집에서 나와서부터 동선을 계속 따랐겠죠. 경찰이. 봤더니 2월 25일 날 네. 동탄으로 가 집에서 나오더니 네. 네. 동탄의 생활용품 매장으로 가네. 네. 거기서 2리터짜리 락스를 한 개 사. 락스 하나 사고. 나오지 딱 나오지. 네. 현장에서 발견된 거하고 같은 거야. 그거 하나 사고 고무장갑도 두 개 샀어. 두 개. 그다음에 신분증 케이스도 한 개 사고 그거는 아마 형 경찰 신분증 위조한 거에다가 그거 끼려고 그랬겠죠. 예. 그다음에 청테이프도 한 개 구입해 네. 썼죠 다. 예. 그리고 2월 25일 날 13시경에 용인에 있는 철물점에 가더니 손도끼하고 저 쇠투벌 구입해요. 골고루 사네. 예. 그다음에 오후 3시 37분경에 안양 동안구로 가요. 아, 골고루 다니네. 거기 가서 건축 자재 가게를 가더니 흰색 밧줄을 한 마끼 사요. 이게 범행도구 다 산 거예요. 거기 있는 거네요. 거. 예. 이 그다음에 2월 26일 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가갖고 네. 사과 음료 한 박스를 사고요. 예. 황색 박스 테이프. 예. 그다음에 투명 박스 테이프를 또 사요. 예. 요렇게. 그러면 이거 다 범행도구 이놈이 다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네요. 피신 처리하려고 미리 다 준비한 건데 지가 안 주겠대.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얘는 10번 피신 받았는데 10번 다. 부정. 아까 얘기했던 지가 썼던 시나리오 그것만 반복했어요. 계속. 대단해. 이거 죽여버리고 싶 진짜 이거. 진짜. 그런데 참 이거 진짜 이런 경우에 엄청 답답해요. 어떻게? 이거 중국 그 공범들 얘기만 짜 맞춰지면 간단하거든 이거 구조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답답한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이 조선족 그 간석동에 오피스텔을 샀던 사람, 네. 그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야. 여자. 여자. 그 여자는 그 조선족의 내연녀야. 또 내연녀. 내연녀야. 네. 왜 내연녀라고 해? 중국 그 조선족이 중국에 남자가 있으니까. 그게 내연녀겠네. 한국에서 만나는 내연녀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네. 그래서 이 여자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기도 했고, 그 조선족이. 그래서 이제 그 내연녀 그 휴대폰을 이제 복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복원을 했더니, 야, 자세히 나왔어. 그 내연녀한테 얘가 그 이 조선족이 중국 가가지고 자세히 그 써서 상황을 설명한 거네요. 문자로. 김다운이가 도착하더니 네.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으라고 했고, 김다운은 낙스통과 칼을 꺼내들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주거지 위쪽 계단에 올라가 가방과 낙스통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본 후에 피해자들이 5분 후에 도착할 거라고 그랬다. GPS로 미리 보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진희 부모는 지금 저 부가티 파는 돈 5억 원 들고 올라올 예정이야. 예. GPS 붙여놨으니까 벤츠 움직임이 다 보이잖아. 지는 거. 미리 올라가서 GPS로 탁 보는 거야. 야, 아파트 거의 다 왔어. 곧 들어와. 5분 있으면 올라오겠네. 이걸 조선족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탁 들고 가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때도 그 얘기했대. 김다운이 아버지 벤츠에다가 GPS 부착 다 해놨어. 그러면서 휴대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네. 움직이는 거. 네. 그걸 다 봐서 봤다. 참.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저 부모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더라. 네. 그때 비상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다운이가 바로 내려가서 현관문을 확 붙잡았대.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걸확 잡아챈 거야. 잡아챈 거네요. 들어가. 예, 예. 그리고는 경찰관 신분증,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같이 피해자들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김다운이가 아버지 손에다 수갑을 채우더라.
그리고 엄마는 그때 확 주저앉더라 옆에서. 이게 이제 조선족의 본 내용을 자기 대연녀한테 그대로 보낸 거야. 김다운이는 아 그 그래놓고 아버지는 수갑 재워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조선족들한테 엄마를 조사할 게 있다 그러면서 다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아버지 지키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했다. 그래서 수갑 채운 아버지를 우리 지키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김다운이만 보호해주면, 그러니까 김다운이 보디가드로 갔는데, 갔는데 갑자기 사람을 묶고 막 때리고, 현장을 벗어나서 안방으로 여자를 끌고 가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현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다. 네. 그래서 돈도 한 번도 못 받았다. 약속된 돈도. 이런 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억울하다. 우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뭐 중국 쪽에다가 공안에다 협조 뭐 엄청 했지만 뭐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이제 간접적인 거라도 또 조사를 했어요. 그 부동산 그 소개준 간섭도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 사장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순하더라. 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 못 받은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오피스텔 빼는데 계약 위반이니까 10만 원 못 준다 그랬더니 그거 왜 안 주냐고 팔팔 뛰고 싸운 적도 있다. 대가를 받았으면 그 10만 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빨치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부동산 사장이 얘기를 했고요. 요 사건은요 안양경찰 안양동안경찰서 강력 4팀에서 주가돼가서 했어요. 근데 뭐 강력 1팀 형사팀 과수팀 다 붙어서 한 겁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이름은 불러주고 또 다시 저 할게요. 김진우 이상철 장대호 이름이 장대호 장대호 사건 조만간 해야 되는데 정방호 팀장 그다음에 김병한 형사과장이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사건 이제 수사과장은 이렇다고 치고요. 요건 다 나왔고 재판을 갑시다. 재판 재판 또 이거 봐야죠. 아 골치 아프겠다 재판 이거 재판 골 때렸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날 검찰은 사형구형했어요. 사형구형 김다운이한테 모모했어요. 죄명이 강도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체 손괴 손괴했죠. 시체 유기, 유기 사체 그다음에 유기.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PS, GPS 개인 정보 보호법, 그렇죠, 이것도 해당되고 공무원 자격 사칭, 그러네. 이 새끼 죄명도 엄청 많아요. 사형 구형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날 1심이 열렸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사형 구형했지만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무기로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족을 고용해서 강도 목적으로 침입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이게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고 아주 수법도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1심에서 무기를 때렸고요. 항소했죠.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날 검찰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여전히 사형구형이에요. 아니다 이거 사형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1심에서 김다운이가 국민 참회 재판 요구했어요, 이 새끼가. 네. 그런데 이거를 저 안 했어요. 1심 재판부에서 해줘야죠. 안 해 버렸어요.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2심에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지. 그래서 다시 1심으로 파기 환송해요. 아, 재판 야, 이거 국민 참회 재판 하달라고 하는데 1심 니네들 말이야. 왜 저 그 국민 참회 재판 안 해줘? 그건 권리인데 피고인에. 그래서 파기환송을 해요. 2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 파기환송됐어요. 이때 좀 두근두근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역시 1심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2021년 2월 10일 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 선고했고 무기 됐고.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날 이제 검찰은 사형구형하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기로 그냥 7월 14일 날 확정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도 확정해 버립니다. 아, 그냥 상고 기각에. 상고 기각에 하고 2021년 10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이때도 대법원에서 1년 전부터 범행 계획했다. 그렇지. 상고하냐. 그래서 상고 기각. 그래서 지금 김다운이는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거. 분명히 공범은 있었잖아. 네. 같이 가서 제압하고. 어떻게 됐냐. 중국인이잖아.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자국민이 타국에서 행한 범죄는 증거를 넘겨받아서 자국에서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속인주의네. 속인주의가 네. 그래서 뭐 안 줍니다. 다만 중범죄인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얘들도 사형 내지 무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네, 합니다.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자 그리고 아이고. 이 사건은 김다운이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네. 네, 신원이 원래 저 신원 공개된 게 이제 김길태 사건부터 신원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김다운이 사건은 신원이 공개됐는데 김다운이는 이거 보니까 84년생이에요. 우리 딸하고도 네. 또 한 해에 났어. 네. 쥐띠인데 이 자식. 84년 1남 1녀의 장남으로 났어요. 장남이고. 근데 이제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네. 얘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였대요. 이게 네. 거구예요. 거구니까. 그 요 놈이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태권도 관련된 대학을 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대학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유학 갔고요. 거기서 8년 있어요. 8년.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요식 관련된 요식. 요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망합니다. 그때 HS라는 그 뭐 유령회사 만들어갖고 맨하탄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뭐 저 직원 모집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맨하탄의 그 주소지에 가보니까 HS라는 회사 있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업이 미국에서 망하니까 이 새끼가 거기서 이혼당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맞고요. 요 놈은 변호사를 선임했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가 중간에 사임합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5천만 원 받았어요. 변호사 네. 많이도 받았어요. 네. 5천만 원 받았는데 그 5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이 그 강추한 가방 들어있던 5억 중에 일부였던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론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네, 안 좋죠, 그럼. 그거 부담 느끼는 바람에 네. 변호사가 중간에 사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이제 또 골 때리는 일이 하나 또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새끼가 이제 사람 죽여놨잖아요. 네, 네. 사람을 죽여놨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네, 집 안에서. 네. 죽이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내뛰어버렸잖아. 네. 조선족들은 내뛰었잖아. 네, 도망갔지. 그거 보냈잖아. 네. 그러나니까 지가 앉아있다가 이거 시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심을 한 거야. 그러다가 그 자식이 겁대가리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 내 싸움이 났는데 내가 일을 좀 크게 저질렀다. 사람 네가 좀 와서 좀 도와줘라. 중재를 해준다든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 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피치 못하니까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내 친구 두 명을 좀 보내줄게. 네. 그러면서 친구 두 명을 보냈어요. 그 친구 두 명이 그 집에 와서 20분 정도 있었어요. 집에요? 근데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죽인 걸로 말 안 하고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말을 해. 아 묶어놓은 거로만. 네. 근데 아니면 죽이지 않고 묶어놓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 두 명이 온 사람들이 예. 장장 풀러주고 합의해라 합의. 합의해라. 이러고는 자기들도 거기 휩싸이기 싫으니까 가버린 거야. 아. 근데 짐작컨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죽여놓고 저 친구한테 협조를 구해서 두 명이 온 거로 얘기하는 설도 있고 네. 한 설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직 죽지 않고 막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허벅지 같은데 고문한 상태에서 기절해 있는 상태 아직은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이 온 걸로 말하는 설인데 내가 볼 때 후자가 맞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걸로 보고 풀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네. 신고해라. 네. 합의하고 이러고 아유 뭐 남의 일이고 그 낑길 일이 뭐 있어? 아유 내 친구들도 신고 좀 해주지. 근데 그냥 그러고 가버린 것 같은데 하여튼 글쎄 죽은 상태에서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믿은 건지 이제 그 부분은 뭐 물론 그 사람들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본 사람이 그 부부가 죽어 있었는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식이 없었던 건 맞다. 아니 범죄 현장인데 신고해야 돼.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이 새끼는 원래는 그 고문 협박해가지고 카드 비밀번호 알아내고 통장 그 알아내서 돈 빼려고 갔는데 아예 바로 공교롭게 범행 직전에 부가티 바로 5억을 들고 들어온 바람에 예, 가방도 예. 거기서 발견이 된 예, 거야. 예. 그래서 그거 들고 그냥 이 새끼가 내뛰었던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놈 이제 그 일본 그
저 출국했었잖아요. 네. 그 이거 홋카이도 가가지고 막 아 홋카이도 간 거예요. 예, 찍었던 걸로 그러고 거기서 이제 국제 문자로 막 아들한테 보내고 했던. 삿포로에 갔겠네 그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거 끝나고 나니까 김다운이 그 아버지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김다운이 같은 경우는 의붓아버지예요. 예. 의붓아버지라든지 엄마 또 이모까지 이 범행에 가입한 거 아니냐 가담한 거 아니냐. 아. 이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사람들이 그 부가티 그 저 팔아서 그 갈취한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아마 이 김다운이가 범행 저질러서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을 이동해서 감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아, 그 어머니 그 아들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바로 이 엄마가 아들이 잡혔다는 소리 듣고 맡긴 돈을 이모한테 일부 줘요. 아, 이모한테. 그러니까 그 이모가 네. 의붓아버지 있잖아. 네. 의붓아버지 차에다가 갖다가 깊숙이 감춰놔요.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아, 그러고 막 진짜. 논란이 엄청나게 되니까 네. 이 엄마 그 김다운이 어머니가 2억 5,700만 원 반납하고 네. 그 나머지 조금 가지고 4일 동안 일부 돈을 또 주식에 투자를 해요. 이게 그 엄마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장물 운반, 장물 보관으로 입건됩니다. 예, 예. 그렇게 돼서 이 사건 처리가 됐고. 그래서 이진희 사건은 아 이거 뭐 이진희가 뭐 그냥 청담동 부자, 주식 부자 이거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엄마 아버지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진희 같은 경우는 뭐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이진희는 이제 2016년 9월 5일 날 사기쳐가지고 3천 명이 피해자예요. 주식 네. 저 피해 네. 징역 7년 구형했고요. 네. 검찰에서는 네. 264억 벌금 그다음에 32억 추징했는데 2020년 2월 12일 날 항소심에서 네. 징역 3년 6월 네. 벌금 100억 나왔죠 지금. 추징 122억 6,70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2020년 2월 12일이니까 3년 6월 받았으면 2023년 8월께나 나오겠네요. 아, 나왔을 거예요, 교수님. 벌써 나왔나요? 왜 그러면 이게 항소심 선고일이잖아요. 아, 그렇다. 1년 이상 살았을 건데. 그렇지. 예. 그 들어가서 사는 거 계산하면. 예, 예. 그다음에 이문희 그 동생은 2016년 9월 8일 날 예. 저 형보다 3일 뒤에 구속됐는데 뭐 징역 5년 뭐 이거 했는데 여기도 뭐 적게 받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누구 김다운이라는 그 정신 나간 놈 하나 우리가 범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진희가 그렇게 살 수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응? 결국은 이진희 씨 때문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단명하게 세상 떠난 그렇죠. 거예요. 표적이 된 거죠. 그것도 네. 사람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공포수 상황 속에서 숨졌잖아요. 네. 김다운이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네. 올해 뭐 스펙타클하긴 한데 좀 씁쓸하네요. 씁쓸해요. 예, 씁쓸한 예. 사건이네 이게. 예, 이 사건은 하여튼 뭐 용인 동안서에서 아주 수사 꼼꼼하게 네, 잘했던 네, 그런 네. 사건이 형사분들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저 너무 긴 얘기지만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좀 이게 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길었어요. 한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진희 부모님 뭐 살인사, 김다운 살인사건은 예. 뭐 요거보다 뭐 더 구체적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예. 저희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레드비트 광고에 앞서서 그 사장님의 사연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당뇨, 혈압 등등 해가지고 합병증이 있어서 꾸준히 이 차를 우려먹고 자주 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슐린 주사도 지금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사장님하고 이 남편분께서 사건을 해 찐 구독자래요. 저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찐 구독자다 보니까 우리 사건을 해 광고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먹어보거나 접해봐가지고 효능이 있지 않으면 소개 잘 안 한다.
사건 의뢰 광고는 믿을 수 있는 광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레드비트 차가 뭐에 좋느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뭐 제가 먹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뭐 우리 면역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분들도 함께 드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이 100% 수작업입니다. 9번을 덮고 9번을 찌고 9번을 말리는 이제 굳은 부퍼 방식이라고 그래요. 특유의 냄새가 흙비린내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요. 체내 흡수율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선물용으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선물할 제품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받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자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준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건 의뢰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의뢰 보고 주문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검색창에 비트 언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